안보를 논하는데 순진한 동화속 얘기만 할수 없다라는 게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단 1%의 가정만으로라도 최악의 경우 또는 보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안보를 접근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술에게 버금가는 다양한 대응 전력들을 우리는 계속 보유할 수 밖에 없고 필요하다면 자유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지금 핵 사용 얘기해 주셔서 두 거대 핵 보유국인 러시아랑 중국 그다음에 소형 핵 보유국인 이제 북한과 우리는 지리적으로 되게 인접해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핵이 떨어질 확률이 과연 있는지랑 만약에 핵이 떨어진다면 미국이 뭐 핵우산이든 뭐든 그런 걸로 우리 지켜 줄수 있나? 이런 가정 자체가 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거고요. 네. 저도 사실 이런 건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음. 모르는 얘기를 굉장히 좀 이러한 엄중한 국제정세, 불안정한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괜한 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도 조심스러운데 근데 우리가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 그게 봐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안 일어날 것 같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실은 3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대규모 전쟁,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런 전쟁을 벌일 것이냐? 근데 그게 많은 전쟁학자나 군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걸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막상 맞아요.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금방 끝난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전쟁은 금방 끝날 거라고 그랬어요 조기에 아, 네. 종결되고 맞아요. 종식될 거라고 했는데 손쉬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 그랬는데,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사실 당시 그뭐 방송에서 네. 제가 토론회 비슷한 방송에 나갔다가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최소 3년 이상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조심스러워. 이 전쟁 자체가 불편한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면 그 얼마나 전쟁의 끔찍한 고통 속에 아무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사실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왜왜 오래 간다고 보셨어요?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요. 한 국가와 한 국가만의 전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돼 있는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에 많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원조를 받고 있어요. 네. 러시아는 중국과 이란, 이란의 자폭형 드론인 샤이드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사용됐잖아요. 러시아가 그리고 또 북한 이런 나라들로 하여금 뭐 이런 나라들을 오늘날에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그러한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에 세력간 대리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현상이 지난 반세기 전에, 1950년에 똑같은 일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 한국전쟁은요, 대한민국과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공상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두 진영 간의 일종의 세력 간 대리전이었고, 이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해서 1953년 7월에 만 3년하고도 1개월을 전쟁을 벌였고, 그렇지만 아직도 전쟁이 종전되지 않고 휴전 상황인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러전쟁은 지금 횟수로는 3년째 치닫고 있는데 연내에 어느 정도 전쟁 종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그리고 실제로 푸틴 대통령도 그랬어요 미국에도 그렇고 서방에 평화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 제시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반대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뭐 세월이 지나면 이게 누가 말이 사실인지 이제 알게 되겠지만 전쟁이 평화회담 수순으로 진행되면서 좀 일단락 되지 않을까 음. 그런데 뭐 이거는 좀 다행스러운 추측이고 러시아가 결국은 이기지 않을까 지금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선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고착화되고 우크라이나가 전황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독일이나 서방 미국도 그렇고 직접적인 참전 개입 이사들 또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방 나토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리고 주변 낙토 회원국들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만약에 전쟁이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면 전 러시아의 승리를 좀 점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금년 내에 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거다 그러면 아마 평화회담을 통해서 휴전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쟁이 조금 더 지속될 여력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뭐 인터뷰를 하다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상황 어떻게 보냐고 해서 전쟁이나 이런 무기를 연구하는 학자니까. 제가 집 이제 주목한 건 어, 전쟁 개전 초기부터 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병력 수를 제외한 이제 전차나 자주포와 같은 무기체계 보유 수량을 제가 봤더니 전쟁 개전 초기보다 훨씬 더 많은 보유 수량을 갖고 있어요. 아, 지금 그만큼 지원받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전쟁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의 징집병 문제, 러시아 사실은 푸틴은요 우러 전쟁 발발 이전까지 국내 정치 상황에서 국내에서 지지도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푸틴이 우러 전쟁을 버림으로 해서 지지도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그런 국가 지도자의 고도의 침이라고도 고도의 어떤 뭐 나토의 동진을 막겠고 뭐 그런 건 명분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고도의 계산과 셈법이 있지 않았나 음.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푸틴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거 전쟁을 벌이는 건. 근데 어찌됐든 그 이후에는 이제 징집 문제라든가 러시아 징집 자원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론이 좀안 좋아져서 지금은 조금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근데 러시아라는 나를 라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벌써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어,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대군도 막아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그 강력했던 독일의 그 히틀러를 무찔러 냈던 저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와 그리고 또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그 내재되어 있는 자원이나 광물들이 무, 무한정이에요 결국은 국가총력전 양상하에서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는 경우인데 자원이 한정되고 이런 나라들은 전쟁 지속 능력이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네. 근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천만 명 이상의 그런 병력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병력을 보충해서 전세를 역정시킨 건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을 가져올 수 있겠던 건 소련의 약진이 컸습니다 역할이 독일로 하여금 그 동부전선에서의 많은 소모전을 하면서 사실 연합군의 전세가 유리하지게 바뀌게 된게 결국은 독소공방전을 벌였던그 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T-54) 전차를 생산해서 전선을 보내는데 당시 소련 내에 그 군수공장에서 탱크를 찍어내는데 탱크에 실어보낼 전차병이 없으니까 그 군수공장에 있었던 근로자들을 태워서 전선으로 보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조금 무시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결코 무시 무시할 수는 없고요. 러시아와 중국 이제 핵 관련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어 과거의 냉전 시대 콜드워라 불렸던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앞다퉈 핵무기 보유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제 합의를 봤어요. 안목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뭐 미국이나 러시아가 한 천기 내외의 핵무기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향후 2035년까지 1 5 0 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콜더라 드 불렸던 냉전 시대에 말씀드렸던 핵보유국들이 갖고 있었던 핵무기 핵탄두만으로도 지구를 수십 번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핵무기를 그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것그 이상은 어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핵무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핵무기를 우리가 얼마나 초장사정화, 멀리 그리고 초정밀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 핵투발 수단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아마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의아하시는 게 아니, 북한이 식량 위기도 겪고 있고 경제 상황도 안 좋다면서 저렇게 자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건 도대체 제정신이냐 그러는데 지극히 정상이죠. 핵무기는 보유했고, 이 핵무기의 투발 수단과 투발 플랫폼을 고도화시킴으로써 한층 더 위협적인 핵무기로서의 음... 그런 위협 수단을 검증하고,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핵투발 수단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 현무도 지금은 최대 사거리가 5,000km까지 날아갑니다. 근데 북한도 미국의 본토까지도 그 쏘아올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해놨기 때문에. 네. 뭐 이제는 이제 우주에다가도 쏘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도 쏘고 핵 어뢰라 불리우는 헤일이나 이런 무기체계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왜 이런 실험들을 계속 하냐 핵무기를 더 보유하려는 것보다 핵탄두 보유 수량보다 핵투발 수단 그러니까 핵투발체나 그런 투발 플랫폼들을 고도화하기 위한 부분에 더 힘을 쏟고 있다 근데 중국은 어찌됐든 핵 강대구로서의 그핵 무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1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려고 드는데 중국은 단순히 지금 핵탄두 수량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토 내에 있는 그 모든 가용 가능한 모든 생산시설에서 지금 전투기와 특히 해군 함정이나 이런 것은요. 지금 막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군비 증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미중 패권 경쟁. 네. 근데 미중 패권 경쟁이란 말 요즘 안 씁니다. 군사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써요. 음. 경쟁이라는 표현보다는 한층 더 위험 수위가 높아진, 높아진 미중 패권 전쟁이다. 네. 시진핑이 올해로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3년임에 성공을 했는데 음.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 전제가 있어요. 중국과 대만 간의 양간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고 또올초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 더 친미 성향의 라이칭 더 후보가 총통으로 또 등극하면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더 조바심이 나고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음. 그런 고민을 네. 하고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시진핑 집권 이내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통일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시진핑 임기 내에 실현하려 들지 않을까 네. 멀지 않았다 또 많이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은 개입 안 하겠다 미국은 절대 참전 안,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내뱉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은 어제는 내가 이런 말했는데 오늘은 이런 말해도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미국 정부 자체가 그런 스탠스와 그런 기조를 다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올해는 또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죠. 그 러시아 대선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중국에 이러한 군사력에 집중하고 있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모습들은 미중간 패권 전쟁. 그래서 미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어,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결국은 지금이 이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군비 증강 그러니까 과거의 탈냉전 시대만 하더라도요 군축 그래서 군비를 감축하는 게 기저였다면 지금은 새로운 군비 증강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이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추세 상황에서 보자면 대만과 중국 간 양안 문제도 조금 어, 수면 위로 불거져오지 않을까. 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정세가 사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은 맞아요. 왜냐면 이제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 네. 그리고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 정전까지 느끼던 그런 수위에. 음. 그런 위협과 불안과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 음. 근데 핵으로 좀 돌아가서 중국과 북한, 이제 러시아 핵위협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좀 정말 안전한가요? 핵우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핵으로 보복하는 그걸 핵우산이라고 하나요? 사실은 이미 핵을 맞았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탈냉전 이전까지는요, 콜드워라 불렸던 냉전 시절에는 핵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약자로 이제 mad라고 하는데, 네. 이제 mutual assured destruction. 네. 근데 이 mad가 음. 영어로는 미친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확정 억제 전략을 걸어 미친 전략, 내지는 네,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무슨 뜻이냐? 미치지 않고서는 핵 공격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A라고 하는 핵 보유국과 B라고 하는 핵 보유국이 있는데, 이 B라는 나라나 A라는 나라나 음. 양측이 동일하게 서로에게 핵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핵 보복을 받기 때문에. 가령 과거 냉전 시대였던 미국과 소련이 선제 핵 공격을 해요.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미국 본토가 다 초토화가 됐다고 칩시다. 하지만 소련이 핵 보복을 받지 않을까요? 미국은 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어요. SLBM이라고 하죠. Submarine 이제 라운치드 Balistic Missile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SLBM에 핵탄두를 실어서 핵보복을 해요. 마찬가지로 소련도 미국으로부터 선제 핵공격을 받았을 때뭐 소련 전 영토가 다 초토가 되더라도 미국도 북해함대를 비롯한 미국도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미사일로 핵보복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입증된 유일한. 핵 전략이 상호확증 억제 전략이었어요. 음... 근데 혹자는 어떤 학자들은 상호확증 억제 전략이 틀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견 좀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 말에 제가 동조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이 상호확증 억제 전략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반세기 동안 입증된 전략이기 네. 때문에 일단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일단 음... 삼고 기준으로 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 한국은 핵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신 게 그럼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하여금 핵우산을 제공받기 때문에 네. 북한이 미치지 않고서 우리나라를 핵 공격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핵 보복을 받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핵우산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조금 짚고가 넘어가야 되는 게 이건 사실인데 이건 맞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미국이 나토 국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에게 해우산을 제공해주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핵보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현재 한미군사동맹상에서의 해우산 제공 조건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보복을 해주되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핵 글 공격 받은 상태에서 뭐한2 3일 늦거나 한 일주일 뒤에 핵 보복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뭐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어찌 됐든 핵 보복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핵 우산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음,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앞서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수없 이제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당시 미국과 서방의 약속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너희가 군사적 위협이나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군사적 개입을 해주고 직접적으로 핵 우산도 제공해줄게. 근데 지금 그런 약속을 이행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나라도 핵 우산 제공 받기로 했는데 핵 우산 제공 못 해주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들이 이제 반전 여론이 불거나 확전이 돼서 세계 3차 핵 전쟁이 벌어서 져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해서 미국 여론이 안 좋아서 미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 버려요 그런 그러니까 이런거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핵 보복에 대한 핵 우산을 제공해 주기로 했지만 그렇게 못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를 논하는데 순진한 동화속 얘기만 할수 없다라는 게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단 1%의 가정만으로라도 우리는 최악의 경우 또는 보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안보를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술에게 버금가는 그러한 현무와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대응 전력들을 우리는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결국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핵을 내가 가지거나 아니면 핵을 가진 이제 미국 같은 국가가 우리에게 핵 우산을 제공해주는 건데, 사실 핵 우산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제공이 안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는 게 제일 좋을 텐데, 한국이 핵 무장 가능성은요? 한국이 핵 무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뭐,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의견이 다르겠지만, 아, 근데 우리도 핵이 있어야지. 우리 쓰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네. 우리 국가 대통령과 네. 우리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면 핵 개발해서 보유하면 돼요. 뭐 NPT 그러니까 이제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하는 NPT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인데 네. 1970년 이제 유엔이 이제 다자간 협약으로 규범화해서 제정한 일종의 국제 레짐인데 NPT는 현재 우리나라 가입돼 있죠. 북한은 NPT 가입했다 탈퇴했고 근데 우리나라도 NPT 탈퇴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대신 많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겠죠. 그리고 지난 작년 4월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셔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해요. 한미 정상 간에. 그래서 그 워싱턴 선언의 주요 의제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려 들지도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려요. 작년 4월에 워싱턴 선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때가 아마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나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핵 원자력 발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농축 우라늄을 아주 미량의 소량의 우라늄을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거를 좀 신고를 못한 거예요. 국제 기구 m p t 에 IAEA측에. 그걸 나중에 정말 소량이고 미량이고 그거 갖고는 핵폭탄을 만들 수도 없는 건데 미국 정부가 그때 당시에 한미동맹 파기며 한국과의 외교 그 단절까지 선언할 정도로 그때 굉장히 그때 일반 국민들께서는 사실 그때 잘 이제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면 한국 정부 그때 당시에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도 없었고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게 아니라 이걸 이제 단순 오류로 이제 신고만 못했을 뿐이고 그 미량의 그 농축 핵우라늄 갖고서는 미사일 개발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억울했죠 근데 미국 정부가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 관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요,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하나 드는 순간 아마 한미 동맹 파기 될 겁니다. 미국이 핵무기, 음... 우리나라 핵 보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왜요? 기본적으로 네. 국제 사회의 이제 일종의 레짐이라고 하는데 네. 하나의 약속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 확산을 금지하겠다. 네. 그래서 핵 확산 금지에 대한 그런 철저한 이행과 약속을 보증했고 국제 사회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미국은 이것도 참. 강대국만의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독일과 영국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그 이들이 전쟁법을 위반하거나 원래는 국제법상에서는 불법적인 그 침략 전쟁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안 됐죠 그런데 버젓이 그런 전쟁을 벌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강대국의 철저한 이해 논리 속에서 자기들만의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는 이제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핵보유를 하려 들고 우리나라 가 핵무기를 보유하려 든다? 그럼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그걸 동의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뭐 비단 중국, 러시아, 북한은 자기 앞마당에 또 다른 핵보유국이 결국은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니까 뭐그 나라들은 전쟁 직전까지도 아마 상황을 고조시킬 거고 그러니까 위협을 할 거죠 우리한테 협박을 하겠죠 네. 핵무기 개발하지 말아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의 모든 비난 여론을 비롯해서 제재와 고립 면치 못할 것이고 음... 미국도 반대를 할 것이고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순간 일본을 핵 개발 못하게 할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요 음...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름...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들때 우리 한국의 전례 때문에 미국은 그다음부터는 그동안의 핵 확산. 금지에 대한 국제의 기전나 이런 것들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겁니다. 미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데 굳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뭐냐? 그래서 미국은 일단 일단을 반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과 대통령께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해야 된다고 라 결정하면 그럼 하면 돼요. NPT 탈퇴하고 한미동맹 파기하고 파기를 당하는 거죠. 근데 국제 사회의 고립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일종의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그러면 이제 단순히 외교적 동맹 관계나 이런 것 뿐만은 군사적 안보적 측면이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는 것이 철저한 음. 국가 이익 우리가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 무엇이 우리 국익에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 유불리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들어야 돼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와 결정이 되면 만들 수 있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거냐는 거죠. 기술력은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만들 수 없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어렵게 개발해서 보유했을 때사용은 못하는 근데 핵무기의 본질 자체가 거기에 있다고 봐야죠. 핵무기는 개발해서 보유한 것 자체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런 전쟁 억지 효과가 있는데 그 전쟁 억지 효과에 대한 그 순기능적 작용 때문에라도 핵무기 보유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제가 단순히 생각하면 순진하게 미국, 뭐 러시아, 중국, 북한 아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뭐 인도 이런 데들은 이제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도 없는 시절이 있었고 어느 순간 가졌을 텐데 우리는 이제 가진다고 해서 영국, 프랑스가 핵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금 뭐 질타를 받거나 1960년대에 네. 프랑스가 핵실험에 성공을 해요 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음. 그리고 1960년대에 이어서 인도가 또 핵실험에 성공을 하면서 핵 보유국에 등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이어 계속 핵무기 개발 보유 국가들이 늘어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전 세계적인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우리 그때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경제 상황을 보면 그때 우리나라는 총한 자로, 소총 한 자로 5.5mm 소총탄도 못 만들던 나라였는데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좀 어렵죠. 굉장히 좀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어찌 됐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보유할 수도 있고 보유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르고요. 리스크 테이킹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당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파기까지도 우리가 감내하면서까지 핵무기를 보유해를 했을 때 그게 단순히 외교 동맹 안보적 측면이 아니라 어떤 통상 교역 그 다음에 경제 이런 측면까지 모든 걸 아우러 봤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들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유불리를 그러고도 할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건데 근데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한미동맹이 파괴됐으면 할 거예요 그렇죠 둘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문매를 받고 국제사로부터 고립되길 바랄 거예요 지금 이걸 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이게 과연 과연 국익에 도입이 될 것인가 뭐 혹자는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 우리가 다 보유할 수 있어서 우리는 핵, 핵 보유국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이랑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좀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접근과 정말 냉철하고도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핵을 개발해서 보유하는 것 이걸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가까운 일본은 핵을 보유하려 들면 한 달만에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달 내지 한두달석달 달 안에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근데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부터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그다음 한미 동맹, 네. 그다음 안보적 상황과 그 외에도 고려할 요소가 많은 거예요. 저는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양가론적인 입장이에요. 핵 무장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핵 무장을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소 좀 너무 성급하고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 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시면 해야죠. 저 궁금한 게 남북한이 언젠가 만약에 통일이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나라는 합치게 되면 핵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과거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제 뭐 세계적인 정세가 원하니까 핵을 폐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 과거에 앞서 말씀드렸던 탈냉전 이후에 네. 이제 구세련으로부터 돌립된 CIS권 국가들 대표적으로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는데 비단 우크라이나 만이 아니라 벨라루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 지역에 위치한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인접한 나라는 국경을 맞닿아 놓고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고 근데 벨라루스도 구소련이 해체될 당시에 부계됐을 때 그때 당시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핵무기를 이제 포기를 한 거죠. 반납을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작년이죠. 푸틴 대통령이 벨라로스 지금 대통령이 강경 친러파인데 벨라루스의 핵 미사일 발사 기지를 건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벨라루스가 과거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작년에 푸틴이 벨라루스의 핵 미사일 발사 기지를 건설해주니까 혹자는 어 그럼 이제 벨라루스도 열 번째 핵보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벨라루스 게 아니라 러시아의 핵무기죠. 그런데 벨라루스의 핵무기는 아니지만 벨라루스가 핵을 보유한 것 같은 효과가 낮잖아죠 왜 벨라루스에 건설된 핵박사기지에 있는 핵무기는 러시아 거지만 벨라루스게 아니고 음. 하지만 벨라루스 영토 내에 있는 핵 발사기지가 있는 이상 어떤 나라가 감히 벨라루스를 공격하려 들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핵 우산론을 그핵 재배치 논의를 또 얘기했던 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도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은 어렵게 개발해서 보유했을 때그 보유하지만 사용은 못하는 이 보유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를 얻기 때문에 해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 네. 지금 굉장히 또이제좀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 논인데 그건 미국이 일단 한국에는 핵무기 재배치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네. 우리 현 정부, 현 윤석열 대통령도 그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남북한이 통일되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걸 폐기하거나 보유하거나 둘중 하나 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서 보유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력에 의한 통일과 평화적 그렇죠. 수단에 의한 통일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무력에 의한 통일보다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우리는 지향하고 그거야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가정은 우리가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해서 북한을 아니, 점령했을 때인데. 어,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평화 통일 어떻게 되고 너무 좋아서 평화 통일이 된 거죠 미국의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제 세습이 어떻게 하면서 무너지면서 이제. 생각이 많으셨군요 <laughs> 아니. <너무> 동화... <laughs> 똑같은 얘기가 아니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요. 네. 근데 국제적인 사회 규범상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서 개발해서 보유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는 그런 합법적인 승인 절차나 과정 절차가 없었고, 네. 근데 북한과 통일이 됐을 때 결국은 국제사회나 미국 정부에서도 어,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무기를 인도받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구를 하겠죠. 핵 포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도. 예. 근데 이제 그때 가서 핵 포기를 못하겠는데 하고, 뭐, 북한의 그런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하려 든다고 하면, 뭐, 어디까지나 상상일시라고 했으니까 저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도. 그, 그렇게 해도 압박이 들어오는?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약소국입니다. 강대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힘의 작용은 철저한 강대국의 이해 논리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는요, 이제 외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강. 하나는 실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강외교를 하기에는 우리가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럼 실용외교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낀 나라고 강대국 사이에서 낀, 낀 나라고 주변 국가를 보십시오 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또 미국까지 있어요.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서 우린 낀 나라입니다.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강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갈 수밖에 음. 없는데, 우리도 뭐 강대국 반열에 올라서 힘이 있고 힘이 생기면 우리도 뭐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겠죠. 하지만 우린 철저하게 국제 규범과 국제 레짐, 국제 사회의 네. 어떤 여론이나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충분히 상상 속의 얘기긴 한데 통일이 되는 그날 그리고 또그 통일 이후에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하게 되면서. 음. 핵무기 보유국으로 될수 있다라는 상상, 어, 저는 그런 상상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그다음 비난과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지면요, 북한군이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 그러니까 중국의 5대전구 중에 북부전구에 있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주력이에요. 우리나라 한미동맹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이 자동 개입해서 북한은 한국군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군하고도 같이 상대해야 돼요 네. 근데 반대로 조중동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도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군사적 위협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도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된다는 그게 굉장히 농화해지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유사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군만 상대할 것이라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조중동맹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인민해방군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거예요. 자,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중국이나 북한 이런 쪽에 좀더 압박이 더 가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은요, 퍼스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그렇죠. 주장해 온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태생적으로 원래부터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 원래는 자본가로서 원래는 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었고 트럼프라는 인물의 커리어를 보면 좀 스펙이 너무나 화려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트럼프는 지난 2018년에 트럼프는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해요. 이제는 실리주의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그런 노선으로 갈아탄 겁니다. 확실하게. 그렇죠. 트럼프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부분이나 대화에 대한 노력들도 하면서 북한을 또 압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또 외교적 차원이든 여러 차원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압력을 가하면서 북한에 압력을 가했고. 느슨하게 할땐 느슨하게 하고 또 강하게 당겨야 될땐 강한 스탠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이지만 트럼프도 정말 예측 불가의 인물이죠. 그래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 결국은 미국의 국익의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실익과 실리와 네. 그 다음에 그런 명분만 있다면 트럼프가 재선 이후에 북한과 아주 드라마틱한 네. 그런 또 관계 개선이 또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은 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